쇼미 역대 우승자 원때가 이제 로꼬였죠. 로꼬 그리고 이제 소울다이브 요때부터 이제 레전드였어요. 바비. 예. 바비 무대는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때 요때 이제 대한민국 힙합의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예. 이 트랩이라는 장르가 이제 나오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힙합을 듣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음원 차트에서 보면은 힙합이 대세죠. 예. 바비 YG 출신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그 깡다구도 좀 있고 예. 다마가 좀 있다. 예. 야마 다마가 아니라 야마죠. 야마 예. 야마가 있고 이제 좀 대마이가 좀 있다. 굉장히 좀 좀 애아빠죠. 그리고 이제 베이식 랩 잘하죠. 랩 스킬도 좋고 그리고 또 옛날 래퍼죠. 예. 굉장히 옛날 래퍼인데 직장생활 하다가 음악을 못 잊어서 이렇게 했는데 베이식 근데 또 그 명대사를 희대의 명대사를 또 남겼죠. 쇼미 1등 해봐야 다 거품. 그 명대사죠. 예.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스윙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6개월짜리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좋은 작품 또 래퍼로서의 그 이제 좀 허슬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오래 남는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쇼미가 만들어낸 예, 걸출한 래퍼들이 많은데 베이식은 글쎄요 쇼미 거품 끝나면은 또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일단 매력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예, 매력이 너무 없어요. 착하고 뭐 랩 잘하고 다 좋은데 매력이 없으니까 그죠? 다음 BY. 저도 개인적으로 BY 때가 최고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쇼미 BY 때가 진짜 레전드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쇼미 이 본방을 같이 챙겨보면서 예, 그 맥주 한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무대들이 다 소름이 돋았었고 또 시청률도 아마 그때가 제일 높았었던 것 같고 또 BY의 무대 자체는 뭔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무결점 래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난 좀 원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말로. 톤 그리고 이제 뭐 스타일들 이런 것들도 변화무쌍하고 예, BY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 맞다. 예, 어나더 레벨 그 자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BY 신드롬이었죠. 밖에만 나가도 BY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예, 음원 하나하나 다 미쳤었죠. 예, 지금 들어도 막 소름이 돋을 정도. 그리고 가끔씩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BY 그 쇼미 때 무대들 이런 것들 나온 때 보면은 야 정말 멋있습니다. 예. BY 시간 참 빠르죠. 2016년도였습니다 시즌 5 때 가장 임팩트 있었죠 BY. 지금도 넘사인 것 같아. 시즌을 계속 거듭해서 매 년마다 쇼미가 지금 나오지만 이 BY를 넘어설 수 있는 래퍼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행주 임팩트 없었죠. 오히려 행주보다 그쵸 우원재가 좀 더 기억에 남았었죠. 알약 세 봉지가 설명해 지금의 삶 그리고 우차나 걱정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예. 그리고 또 지금 저 AOMG 들어가가지고 예. 이제 또 멋있어졌죠. 우원재 목소리도 멋있고 예. 자 그리고 나플라 랩 실력은 인정. 그죠? 이제 붐뱁의 어떤 참 그 예, 그죠? 붐뱁의 귀재, 붐뱁의 어떤 저 권위자. 예, 바로 나플라. 잘하죠. 잘하는데 임팩트가 크게 없었다. 가장 쇼미 그 역대 우승자 중에 가장 좀 떨어지는 예,
크게 주목도 못 받고 시청률도 좆박았었고 매 회마다 기대치도 떨어졌었고 예, 지금도 최악의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쇼미 8 예, 펀치넬로 그리고 시즌 9 닐보이 굉장히 또 좋은 곡 남겼죠. I just wanna world maker. 1년 뒤에도 우리가 할까? 뭔노래요 맞잖아. 내일이 오면 나를 저드드드드드드 이상은 걱정하지 말자. 어? 내일이 오면 그거 릴보이 예. 좋죠? 릴보이 이때 좋은 노래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조광일 조광일도 사실 이 지금 힙합 이 트렌디한 어떤 그 감성을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고 좀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조광일도 예 잘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곡에서 원툴이다 보니 그죠? 그리고 이 시즌 때 나왔던 노래들이 조광일 노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네. 시즌 10에서 회전목마 이런 거 좋잖아요. 비 이런 거 좋잖아요. 소코도모 그죠? 리무진 조광일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곡에서 원툴 아니야 좋은 곡 많이 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곡에서 원툴이에요 조광일은 그 이후로 또렷한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물론 원히트 원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곡에서 원툴은 맞죠 뭐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예 좋은 곡 많이 냈어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아티스트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원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쇼미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들이 몇이나 있어요? 예? 안 그래요? 어디 이적했다, 어디 뭐 들어갔다, 어디 뭐 했다, 뭐 했다. 허슬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곡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것이 아티스트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BY가 좆된다는 거예요. BY를 뛰어넘은 사람이 지금 이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투표해볼까요? BY예요 압도적으로 60%가 10년 동안 BY가 가장 임팩트 있었다 그러잖아요 에? 그 다음은 저도 릴보이 그 다음이 뭐 로꼬 정도 되겠죠 BY, 릴보이, 로꼬 넘어갑시다 기억에 남는 곡 진짜 만들기 어려운데 코트 말 너무 쉽게 하네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건 대중성이 없다는 것이 모두가 알고 좋아해야 그게 대중성이 있는 대중 노래 가요지 그치 내가 뭐 힙합 전문 그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베라 이런 새끼들 보면 참 멍충해요 아니 이 양반아 봐봐요 BY만 쳐봐도 BY 가라사대 남는 거 그 좋은 노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BY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 앞으로 조광일이도 좋은 곡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 비와이 지금 뭐 쳐봐도 한 다섯 곡 이상일걸? 어? 뜬뜬뜬뜬뜬 그거 있잖아 어? 그것도 있고 많잖아 자 넘어갑시다 썸녀가 방사진을 보내줬는데 전용모가 보인다 갑자기 PTSD 오는데 발 빼야 하나요 전용모 썸녀가 자기 방사진을 보여줬는데 뒤에 전용모가 있었다 이게 왜? 이게 오빠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여동생 방에 있냐
전남친 작품이구나. 전남친 작품. 아하, 이거 해봤는데 정 떨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그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좀 이 비밀 그런 폴더라든지 그런 거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따로 그냥 그런 컬렉션으로 좀 남겨놔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 남친에게 들키고 그러면은 들러리 된 듯한 느낌이 들어갖고 기분이 아주 좆같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 과거야 있을 수 있지만 전 남친의 흔적들을 싹 다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고릴라의 위험? 뭐야 씨. 아빠가 되고 나니까 왜 아빠들이 외로워하는지 알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고 또 아내한테 위로도 받고 자식 보면서 참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아빠의 삶인가 하면서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살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지울 수 없다. 왜냐? 밖에 그러니까 절대로 깰 수 없는 이 철옹성 같은 이 내 와이프와 자식과의 엄마와 자식의 어떤 그런 유대감 절대 깰 수 없는 가족들이랑 시간 아무리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가족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해봤지만 그래도 그 둘의 유대는 내가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 아빠들한테 좀 잘하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아 아빠가 참 힘들었겠구나 뭐 내가 아빠가 돼봐야 또 느끼는 부분이고 하니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박은빈 예 알겠습니다. 라면 1위 먹었네요. 오뚜기가. 저는 아무리 진라면 해도 진라면 맛있죠. 근데 좀 달아요. 저는 신라면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신라면 특유의 그 향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라면 값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진라면은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괜찮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진라면이 좀 신라면이 이번에 이기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성탕면은 참 특이해요. 안성탕면 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다시다국 같던데 안성탕면. 안성탕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꽤 있네요. 진라면 의외네. 어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좋아하는구나.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성탕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옛날에 생라면으로나 먹었지 굳이 그냥 눈도 안 가더라고요 안성탕면은. 전 무조건 그냥 너구리 아니면 신라면 국물라면은 딱 그 빨간 라면 딱 그 정도. 예. 요즘 길거리에 부쩍 보이는 사람들, 예, 이 저 좀비 트립이죠. 여기저기 이렇게 밤거리 저 유흥가 뭐 이런 데를 좀 돌아다니고 하는데 요 세 분이 이렇게 몸에 문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 가진 똥 문신을 한 이 똥 문신 남들이 이제 활개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긴데 전에도 뭐 문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 넘어가죠. 문신하면은 좀 약간 그래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난 그래 생각을 해요. 난 문신이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 요만한 거 막 그냥 그런 거는 괜찮은데 문신 있으면 좀 뭔가 사람이 좀 날티나 보이고 양아치 같고 좀 여자들은 좀 해퍼 보이고 이런 것도 있죠. 또 아니라고 계속 그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게 또 그 사람들 입장인데 애초에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 키를 신경 안 쓴다는 요즘 여자들. 남자 키는 170, 우리나라 평균 키가 또 있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170 이하로는 남자로 보기 좀 많이 힘들죠. 근데 그 남자의 매력이라든지 그 남자의 어떤 다른 부분의 어떤 그런 매력들이 또 그게 이제 외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20대는 아무래도 좀 외모가 클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좋은 성격 그리고 또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30대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재력도 좀 중요할 것이고 이 남자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집은 있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자분들 앞에서 어필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건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키가 크면 좋죠. 크면 좋은데 큰 남자들 보기가 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키만 크다고 또 다 되는 부분도 아니고 밸런스가 좋은데 거기에 키까지 크면 워낙 이제 완성맞춤이겠지만 다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떨어지면 다른 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남자들도 여자 가슴 신경 많이 쓴다 그러는데 뭐 솔직히 꽉 찬 A컵부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여자들도 대부분 남자 키가 170만 넘으면은 크게 신경 안 쓴다. 맞아, 이게 또 팩트 같아요. 키 크면 좋죠라고 하지만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죠. 누가 자기 이상형만 다 골라 만납니까? 그런 알파메일이나 가능할 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상형만 다 만나는 건 힘들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눈높이를 맞춰갖고 만나고 하겠죠. 예. 왜 저를 갖다가 또 여기 도마 위에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또 난도질 하십니까? 예? 코트는 코트 최고의 매력이 뭐예요? 그럼 말해봐요. 코트 최고의 매력, 코트의 매력은 무엇일까? 얼굴? 배? 여자분들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의미 없어요. 여자분들 채팅만 슬쩍 볼게요. 내가 얼굴 귀여워요. 말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의 키포인트는 4개 정도 되네요. 예. 귀여운 외모, 그리고 키, 그리고 화려한 말빨, 그리고 노래 실력 정도겠네요.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좋아요. 다섯 가지의 무기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무슨 무기가 있나요? 예. 여러분들은 엄지부터 새끼까지가 있겠죠. 예. 엄지부터 새끼까지. 예. 이 다섯 가지. 모여서 내 주지, 내 육봉다리를 잡고 야무지게 흔드는 거죠.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리 있어요? 예. 네. 천박해요? 여러분들이 더요. 네. 회 못 먹는 사람 특징. 주면 잘 먹음. 너무 예쁘면 생기는 일. 스텝 같은 건가? 뭐 테니스 할 때 옆에? 어. 이게 뭔데? 뭐 예쁜 거 알겠어. 아, 경기 집중을 잘 못한다. 아, 자꾸 이 여자를 의식하게 된다. 이쁜 여자가 옆에 있으면 당연한 거죠. 에이. 아, 추억의 스마트폰 게임 템플런, 요거 재밌었던 것 같아. 한창 이제 스마트폰 보급되고 이러면서 템플런. 켄타우로스가 바지를 입는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어야 될까? 어. 켄타우로스가 바지를 입는다면 이거는 이거죠. 2번이죠, 2번. 예. 이건 뭐냐? 왜냐면은 바지를 왜 입습니까? 예. 소중이를 가리기 위해서 바지를 입겠죠. 근데 구조 특성상 주지가 여기 있겠습니까? 주지는 여기 있죠. 그죠? 주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2번이 맞다. 그죠? 에. 저는 몸에서 냄새가 안 나가지고 공감하기가 힘드네. 예. 이야. 골반 미쳤다, 강민경. 올해로 33살이군요. 야무지구만. 지레녀가 뭐야, 지레녀. 대전차 지레녀를 만났다. 아이씨, 재미없는 건 맞네. 재미진 게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어, 그닥. 아, 요거 좀 중요하다, 요거. 요즘 MZ세대한테 외면받는데요, 삼성이. 예, 갤럭시를 쓰면은 틀딱폰 같아갖고 10대들은 갤럭시를 쓰는 것 자체를 기피한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특성상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 특성상
예, 뭐 팀은 안 되고 뭔가 좀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남들의 시선인 거죠. 예, 어? 전마 삼성폰 써? 어? 뭐야 씨발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MZ세대는 때려 죽일 개자식들이에요. 병신 같은 멍충한 쓰레기 같은 인생 아주 그냥 역대급 쓰레기 세대들이 MZ세대가 아닌가 그런 세대가 들어요. 예, 닥쳐세요. 야, 닥쳐요. 내가 규정할게요. MZ세대는 30살까지 MZ예요. 예. 30살까지 저는 MZ라고 봅니다. 규정을 따로 해. 내가 할 거야. Z세대 내가 할 거야. 형이 뭔데요? 나야. 형은 뭔데요? 나? 나 윤태훈 MZ세대? 나는 거기에 포함 안 돼. 최악의 세대. 난 네 세대들이 싫어. 걔 씨발 씹새끼들. 씨발 뭐 아이폰 안 쓴다고 뭐 왕따 시키고 그러냐? 하여간에 한심한 새끼들. 별거 같지도 않은 걸로 갈라치기 하고 연병 지랄들을 떨어. 요즘 초등학생 새끼들은 또 뭐 하는 줄 알아? 기생수래 기생수. 좀 못 사는 친구 있으면은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하면서 막 놀리면서 기생수라고 놀리고 너 아파트 어디 살고 너희 집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래잖아. 이 MZ 이 쌍놈의 자식들. 쳐죽일 새끼들. 우리 때 안 그랬거든. 엘사 맞아. 엘사가 저기 아니야? LH 산 놈들? 어? 그러면서 엘사라 그러잖아. 쌍놈의 자식들.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들 저기를 할까? 어? 참. 아이폰은 에어드랍 원툴이야? 니들이 삼성페이 맛을 아니? 에어드랍 그거 아니야? 이게 쓱 날리면 이제 여기서 쓱 받아갖고 뭐 하고 그런 거? 왜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되잖아.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노래 보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씨발 이거 가지고 뭐 쓱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어? 그거 아니야? 그 뭔데? 에어드랍이 뭔데? 에어드랍 그거 아니야? 야, 나 링크 줄게. 링크로 이렇게 URL 주소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던지면 이제 그 톡 받아갖고 그게 에어드랍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여러분들 내 이러고 있다가 랄프야 나 지금 이거 좀 보낼게 링크 하나 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랄프 거기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웃길라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로. 그럼 뭐가 에어드랍인데? 맞지? 뭐라고 씨발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서 1박 하면 1억 준다고? 들박 해줄게. 1억 줘. 1박 뿐만 아니라 들박까지 해줄게. 제발 주라.
7시간에 1억 7천만 원밖에 못 번역했나. 현타 좋 나오네. 뭔데요? 하루 만에 그만임. 야, 무진장 많이 받았네. 부럽다. 다 큰 손들이죠? 이 양반들 내 방엔 안 오나 몰라. 왜 오겠습니까? 그쵸? 예. 뭐 그래요. 근데 깎아내릴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야.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응? 괜히 역캠들 저런 거 보고 막, 아, 씨발, 다음 생엔 나도 이쁘게 태어나야지. 나도 그래가지고 돈 쉽게 뽑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호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열등감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열등감. 현타하고, 왜 현타가 와? 그건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이거 웃긴 게 뭔 줄 알아?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백조를 벌었네, 어쨌네, 뭐 이런 전 세계 부자들 얘기들을 듣고 그러면은 나한테 체감이 안 되니까. 근데 BJ들이 뭐 하루 만에 1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배 아파 뒤질라 그래, 아주 그냥. 웃기다니까? 그 대상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은 나랑 굉장히 애초에 그냥 어?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 참 희한한 것 같아 나는. 부럽다 정도지. 막 씨발 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막 이런 정도는 괴병신 같은 발상인 것 같아.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병신으로 만드는 듯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아? 진짜 행복은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예,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딱 시켜갖고 그냥 집에서 그냥 치킨 한번 쓱 뜯고 어? 재미난 거 그냥 OTT로 막 응? 드라마나 참 보고 그런 일상적인 아주 그런 사소한 행복들을 내가 평소에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뭔가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 그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난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남친 너 불행한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죠? 예.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행복은요, 그 강아지 꼬리 같은 거예요. 어린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빙빙빙빙 돌면서 자기 꼬리를 물라 그래요. 예? 그것과 같은 거예요. 행복은 그냥 내가 열심히 안 보고 가면은 달려 있어요. 행복은 뒤따라 오는 거야. 그 잡으려고 계속 빙빙빙빙. 인간의 본성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의 행동에 대한 질투심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똥꼬에 있는 그 꼬리를 물려고 빙빙빙빙 하면은 안 잡힌다는 거야. 알아서 따라온다. 행복은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쏘고 전기차 만들고 유능한 CEO인데 역캠은 개조 또 하는 거라곤. 카메라 앞에서 유방 흔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웃기고 자빠졌네. 그걸 아니 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이런 건데 그런 거니까 그만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캠이 캠 앞에서 어? 흉부를 좀 이렇게 흔들었다. 흉부의 무브먼트를 좀 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이 생겼다. 나는 좆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노동의 가치가 그게 맞냐? 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세상을 갖다가 욕한다고 그래서 뭐 달라지냐고 내 말은. 에? 너무 열등감인 거 아니에요? 에? 뭐 대단하다 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역캠이 내 친동생이어봐. 어? 그 역캠이 내 친동생이어봐.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저 오빠 좀 저 너무 힘든데 어?
좀 저기 어? 너 저 좀 풍투대 모니까 좀 많이 벌었던데 어? 오빠 용돈 없냐? 했는데 아유 있지 당연히 오빠 자 오빠 한 300 싹 보내주고 그러면은 응원하게 되지. 야 역시 내 동생 크, 하면서 어? 그죠? 그 역캠에게 풍선을 쏴주는 그 그러니까 아무튼 수요층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그 수요층들이 뭘 원합니까? 외롭죠. 마음이 외롭고 적적하고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 보다가 보니까 날 또 쏘니까 날 언급해주고 또 나한테 잘해주고 또 무슨 내 생일이니 뭐니 뭐 어떤 어? 그런 거 있으면 기억해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톡도 좀 보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상이 되면은요 뭐 태어나오죠. 잘해주는데 그리고 형님 요즘 왜 약발 안 해요? 이거 여캠이랑 그 카톡 하다가 아 나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오빠 몸보신 좀 해 하면서 어? 막 기프티콘 같은 거 막 보내주고 그래요. 기념일 같은 때는 막 비싼 양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날 챙겨줘요. 그런 인간적인 다가옴을 느끼면은 잘해주고 싶죠. 나도 그럼 내가 얘가 하는 일이 역캠인데 방송하는 일인데 내가 얘 기 좀 살려줘야겠다. 어쨌건 경쟁 구도다 보니까 옆 동네 역캠은 뭐 80만 개 받았다는데 내가 좀 더 저기 무리해가지고 100만 개 만들어줄게 100만 클럽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뭐 좀 뭐 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여러분들이. 형제 남편인데 왜 큰 손꼬순이 와 엉덩? 그걸 뭐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뭐 부모님 빤스 한 장이나 더 사주라 그러는데 그 빤스 사줄 돈이 부모님 빤스 사줄 돈이 없어갖고 역캠에다 돈 쏟아붓겠어요. 물론 병신 같은 사례들은 있어요. 여기저기 빚 끌고 와가지고 역캠한테 그냥 탕진해가지고 죽은 애 사네 내가 오늘 어디서 뛰어내리겠네 어쨌네 하면서 예? 신세한탄하고 지랄병을 하고 폭로를 하겠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깎아내리고 지 과거를 부정하는 짓이죠. 예. 이런 게 다 사기였고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그걸 이제 속인 여자도 잘못한 거죠. 예. 마치 결혼해 줄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일부 그런 사례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 보면서 풍선 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캠들도 다 그 힘들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존나 쉬고 싶은데 오빠가 막 자꾸 카톡 보내갖고 아 방송 왜 이렇게 일찍 끝냈어? 아 나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답장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 해줘야 되잖아요. 존나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는 거죠. 네.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전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고 할 줄 모르고 해서 그냥 열혈이랑 절대 연락 같은 거 안 하고 카톡도 안 주고받고 하지만 네. 그냥 내 방송 와주면은 반갑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런 인사 정도만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내지만은 지도 풍벌어 먹고 산다고 레전드 괴변 싸지르네 오늘 이러는데 저런 새끼들 특이 이제 노동의 가치를 무조건 어떤 그 라인 돌려야만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것이 이제 노동의 가치라고 판단하는 개병신 돌대가리 자본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병신 빨갱이 새끼라는 거죠. 저런 새끼들은 인방을 볼 필요가 없는 새끼들인데 왜 볼까요?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 씨발 많이 쏘는 사람들 욕이라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에? 그 자존감을 찾기 위한 건데 남을 깎아내려갖고 자존감 찾으면 뭐합니까? 예, 병신 새끼인 거예요. 죽으세요 그냥 내보내드릴게요. 예, 혐오의 시대 살다 보니까 별별 거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남한테 관심 많고 오지랖 부리는데 아니 지 돈으로 지가 벌어가고 지가 쏘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는 좀 뭐 좀 BJ한테 뭐 별창이네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지 맙시다. 지가 번 돈을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강요했습니까? 칼 들고 쑤셔 죽이겠다고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쏘는 사람들한테 욕을 욕짓거리하고 부모님 빤스 한 장 사달라고 그던 그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해요. 어? 그런 새끼들 특이 이제 지 부모님 빤스가 찢어지고 뭐 어째도 아무 관심 없는 새끼들이에요. 오지랖만 넓은 새끼들. 제가 오늘 좀 의식의 흐름대로 너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해요. 그냥 오랜만에 솔방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7시간 방송하려고 그러니까 한 이틀 좀 잘 쉬고 이렇게 또 오니까는 사실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그냥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궤변이라고 생각하면 궤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정답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 의미로 쌈배한테 필게요. 방금 욕하면서 너무 좀 세 보였을 것 같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심하게 채팅을 치잖아요 평소에. 나는 한 번씩 욕을 하지 이렇게. 아니에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